울산의 대금 연주자 가족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금 연주자면서 대금을 만들고 있는 이규홍 국악인과 그의 자녀들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누구나 다 아는 유명대학 국악과에 진학해 우리 전통 음악을 이끌 차세대 국악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소풍을 간다든가 캠핑을 가도 항상 제가 그 차량의 음반에 이제 국악 쪽, 특히 대금 음악을 많이 불다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 말도 잘 못할 때도 이 흥얼흥얼한 걸 따라하는 거 보고 얘들도 크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취미로 대금을 시작한 지 30여 년. 지난 2011년에는 대금 연주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울산에 정착해서 대금을 보급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아들 건준군은 한예종에 입학해 전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딸 정윤양은 서울대 국악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열린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일반부 대금 부문 금상을 수상, 최고의 연주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뭐 1등이라던가 성공, 부, 명예 같은 것을만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아름답게 이롭게 하는 음악을 하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시대에서 아버지가 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저도 좋은 연주자로서 좀 성공해가지고 세상에 조금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대금은 아버지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대금을 취미로 배우면서 시작한 대금 제작은 30년 넘게 이어져 오며 주관악기 기능계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일단 부는 김이 들어가는 길도 좋고 일단 아버지가 좀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만드신 악기라 그게 다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에도. 경주가 고향인 이규홍 장인이 울산에 정착한 건 오로지 대금의 재료인 대나무 때문인데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울산에 많다는 겁니다. 흔한 악기가 아니다.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일자로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고리가 있어서 쌍골죽이라고 그럽니다. 쌍골대나무, 쌍골죽. 계속 울산 쪽으로 대나무 채취하러 내려왔을 때 항상 좋은 재료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도 울산에 울산을 기점으로 경주, 부산, 포항 이쪽까지 채취한 분들 많이 만났는데 제일 중점이 울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십리대수, 백리대밭이라는 이 슬로건에 참 어울리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대금을 만드는 곳은 전국에서도 몇 안 될 정도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장인의 두 자녀들도 대금 만들기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악기를 좀 더 이해하고 스스로도 좀 문제점을 찾으면서 제가 연주하는 악기를 더 잘 알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 악기 제작한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피곤하고 어떤 일종의 기계적인 사용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 딸이 제작을 만든 걸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겨울이면 또 운동 삼아 재료 채취하러 가는 또 재미도 있고 아버지의 장고에 맞춰서 대금 연주에 빠져 있는 대금 가족 정말 보기 드문 흐뭇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훌륭한 연주인으로 성장해서 울산의 문화를 아름답게 가꿔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